안녕하세요. 오늘 협찬받은 제품은 열무상에서 깐깐하게 검증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성 담은 육수 이야기라는 제품입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쯤 되면 가끔씩 이 육수물을 한 번씩 만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정말 간편하게 육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보이는 김숙자의 정성 담은 육수 이야기라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6가지 원료를 개별 로스팅하여 정말 최적의 맛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국내산 다시마, 국내산 새우와 북어머리, 국내산 꽃게, 국내산 멸치가 들어가서 정말 시원하고요. 거기에 가장 좋은 이 무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과연 이 육수의 맛이 어떨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의 요리는 수제비를 할 거고요. 일단은 끓는 물에 이 육수 두 팩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당시에 육수의 그 향, 이 팩의 그 향 자체가 정말 이 건강한 향이 정말 많이 났어요. 물 자체를 끓였을 때도 정말 진한 이 육수의 향, 이게 정말 그 조미료의 맛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는 그 맛,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수제비 자체를 넣었지만 국물 자체의 육수가 이 뭐랄까 이 정말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향을 일단 뭐 설명을 하자면 약간 그 멸치와 그 새우의 향, 그 향이 정말 강했고요. 이런 거라면 뭐 수제비를 간편하게 끓일 때나 혹은 칼국수를 할 때 아니면 다른 탕 요리를 할 때 사용한다면 정말 그 조미료 맛이 아니라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릇에 완성된 수제비를 올려볼게요. 일단은 깔끔한 육수 자체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왠지 되게 건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국물 자체가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완성된 육수를 한번 먹어보면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다? 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도 이런 티백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런 맛이 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요. 보통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과 조금 달랐던 점은 일단 티백 자체의 그 필터 자체, 이 겉면을 만졌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정말 달랐습니다. 이런 육수팩이라면 가정에서 정말 손쉽게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